연말을 맞아 인천 시민과 불자들에게 음악과 명상을 통해 힐링과 치유의 시간을 제공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인천 지역 최초의 불교 복지법인 미추홀 공덕회가 운영하는 휴휴공간 동국명상원은 지난 14일 소리 명상홀 울림에서 참 좋은 나눔 함께 만드는 희망을 주제로 후원 감사의 밤과 소리 명상 음악제를 개최했습니다. 음악제에서는 밝은 소리 합창단의 음성 공양과 수미정사 의정스님의 시 낭송, 묘음다회 다도 명상, 능어스님의 요가 호흡법, 최주현 강사의 싱잉볼 무대 등이 펼쳐져 음악과 함께 다양한 명상의 세계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가 됐습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말과 영혼으로 여러분들을 대했더니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셔서 저희들이 대가의 기분을 느꼈고요. 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이렇게 나눔 봉사를 실천하시도록 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앞서 미추홀 종합사회복지관과 연수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 미추홀 공덕회 이사장 종현 스님은 지난 12일 인천 하버파크 호텔 그랜드 볼륨에서 열린 제14회 인천 사회복지상 시상식에서 사회복지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